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바로 짠 이온이 되겠습니다. 이온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었냐면 양전하, 음전하, 양전기, 음전기 이런 단어에 대해서 또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죠. 자, 그와 함께 한 가지만 더 배워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럼 처음부터 양이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바로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라는 원자는 여러분,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자, 몇 번이라고요? 11번.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이다라는 의미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각각 몇 개다라는 거예요. 그쵸? 11개씩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쵸? 핵이라고 했었죠. 그핵 안에는 양성자와 뭐가 있습니까? 중성자가 있죠. 이랬든 저랬든 이 가운데 안에 양성자의 개수는 11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11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채워지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가 채워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두 개가 채워진다고 했고 그 다음 껍질부터는 여덟 개가 채워진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 그쵸? 8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가 채워지는 거고요. 자, 그럼 몇개 남았어? 1개 남았죠. 이한 개가 썰렁하게 바깥에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자는요, 바깥에 있는 전자가요, 8개가 채워질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8개가 채워져야 아, 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원자, 나트륨 같은 원자는요. 이거 하나를 어떻게? 이거 하나를 막 없애고 싶어. 없애기만 하면 나는 아주 안정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 버려. 하나 버린다? 그럼 전자가 하나가 밖으로 나가는 거지. 얘를 뭐라고 그래? 얘를. 그렇죠?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가 나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전자의 개수가 10개로 줄었죠? 그러면서 나트륨 원자는 어때요? 아주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지. 근데 전자가 나갔잖아요. 그럼 전자의 개수가 줄었죠?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 있죠? 그럼 누가 더 많은 거야?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자유전자가 하나 밖으로 나갔을 때이 원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의 전기가 뛰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네, 양이온이다라고 한다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음이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Cl이라고 써 있는 것은 염소 이온이야. 누구라고요? 염소. 음매하는 염소가 아니라 여러분, 원자 염소가 되겠습니다. 이 염소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냐? 17번이에요. 자, 17번이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각각 몇 개다? 17개씩이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막 채워나가는 거야. 좋아, 첫 번째 껍질 2개 채우고, 그 다음 껍질 8개 채우고, 막 채우다가 맨 마지막 껍질에 채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까지 채워진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몇 개가 돼야 아주 안정된 상태다? 그렇죠. 8개가 돼야 되는데, 한 개가 모질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한 개를 가지고 와. 그러면 얘가 상당히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나 가져왔을 때 얘는 비로소 안정화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 그러면은 밸런스가 또 깨졌죠? 이번에 누가 더 많아? 그렇죠? 전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더 많게 되었죠. 이해 가십니까? 원래 양성자의 개수는 17개였고 전자의 개수가 17개였는데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몇 개가 된 거예요? 18개가 된 거야. 그럼 전자의 개수가 더 많죠? 그래서 음의 전기를 띠는 이러한 원자를 뭐라고 한다? 음이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키워드 두 번째, 소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여러분 물에 뿌려요. 그럼 소금이 소금 물이 되죠. 그럼 촥 녹는단 말이야.
자, 녹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소금이라는 것은 염화 나트륨이라는 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냐? 나트륨과 염소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물 속에 풍덩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서로 짠짠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어, 선생님, 왜 떨어지는데요? 아,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물이 나트륨을 더 좋아하고요. 물이 염소를 더 좋아하는 거야. 자, 이게 이해가십니까? 나트륨과 염소가 붙어 있어서 처음에는 근데 더 친한 물이 만난 거지. 그래서 물과 나트륨이 만나고 물과 염소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소금물은 어떻게 되냐?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공존하는 상태가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소금물 안에를 보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금물에 전기를 흘리면 전류를 흘리면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그렇죠. 바로 통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용매에다가 물질을 넣었을 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짜잔! 뭐라고 한다?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네,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물질을 반대로 비전해질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설탕을 생각해 보세요. 설탕은 물에 넣어도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래서 설탕 같은 것을 비전해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소금물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